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옛날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지독한 구두쇠가 살았대요. 그런데 그 이웃마을에 자린고비 못지않은 구두쇠가 살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달랑꼽재기였대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의 못 말리는 대결을 들어볼게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동화책은 짜잔! 자린고비 이야기예요. 이지연 글, 강동훈 그림,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뱅기머리 옛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자린고비 이야기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이 보게 되는 그림 속에는 노란 감자가 숨어 있습니다. 노란 감자 4개가 어디 숨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출발!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가 살았어. 자린고비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구두쇠였지. 뭐든 아껴 쓰는 데는 자린고비를 따를 사람이 없었어. 자린고비가 길에 떨어진 못을 줍고 있네 그려. 헌 못을 펴서 다시 쓰려고 그러는 게지. 그래서 자린고비지 달리 자린고비겠어. 마을 사람들은 자린고비를 보며 혀를 내둘렀어. 어느 날 자린고비가 굴비 한 마리를 얻어왔어. 이놈을 구울까요? 찌개를 끓일까요? 자린고비 아내가 좋아라 하며 물었지. 밥 한번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야 맛있다. 하지만 자린고비는 굴비를 천장에 매달았어. 그런데 큰아들이 밥 한 숟가락에 굴비를 두 번이나 보는 거야. 그러자 자린고비가 화를 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 어허! 짜게 먹으면 물만 켜게 된대도! 싱싱한 생선 사료! 펄떡펄떡 뛰는 생선 사료! 생선 장수가 집 앞에 오자 자린고비가 얼른 나갔어. 하, 요 놈은 너무 작고 조물락조물락. 하, 요 놈은 너무 말랐네. 주물럭주물럭. 자린고비는 생선들을 이리저리 들추며 계속 주물럭거렸어. 한참을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지. 아무리 봐도 살만한 게 없네 그려. 생선 장수는 에이 별 고약한 사람 다 봤네 하고는 가버렸어. 자린고비는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 그러고는 가마솥 물에 비린내 나는 두 손을 박박 씻었지.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 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요? 오늘은 우리 생선국이나 끓여 먹읍시다. 아참, 된장도 한 숟가락 풀면 좋겠구려. 자린고비가 장독대로 가서 된장을 한 숟가락 뜨려는데 파리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왔어. 자린고비는 파리를 쫓으려고 팔을 휘휘 내저었지. 그런데 파리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 뭐야? 아니, 감히 누구 된장을 먹는 게야? 자린고비는 파리를 잡으려고 야단이었지. 하지만 파리는 요리조리 피하다가 윙 하고 날아가 버렸어. 파리는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 끝도 없이 날아갔어. 자린고비도 죽일 놈, 살릴 놈 소리치며 뒤쫓아갔지. 그러고는 마침내 파리를 붙잡았어. 이놈!
감히 내 된장을 묻혀가! 자린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파리 날개를 쥐고 다리와 궁둥이를 쪽쪽 빨아먹었어. 그런 뒤에야 파리를 놓아주었지. 이웃마을에도 지독한 구두쇠가 살았는데 바로 달랑꼽재기였어. 어느 날 달랑꼽재기가 자린고비를 찾아왔어. 여보게, 장터 구경이나 같이 가세. 좋지 좋아. 심심하던 참에 잘 됐네 그려. 두 사람은 한껏 점잖게 차려입고 길을 나섰어. 그런데 이 두 사람 모양새가 참 이상하지 뭐야? 집신은 벗어서 손에 들고 맨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 한참을 그렇게 가는데 맞은 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네. 그러자 자린고비가 재빨리 집신을 신으며 속삭였어. 창피하니까 자네도 어서 신게나. 달랑꼽재기는 허둥지둥 집신을 신더니 큰 기침을 하고 앞서 걷기 시작했지. 달랑꼽재기가 몇 발짝 걸어가다 뒤를 돌아보니 자린고비가 따라오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아,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건가? 하지만 자린고비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집신을 벗어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집신이 타를 게 아닌가? 그 말에 달랑꼽재기는 머리를 절레절레 내둘렀지. 두 사람은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 휴, 덥다 더워. 달랑꼽재기는 부채를 꺼내 반만 펼치더니 조심조심 붙였어. 자린고비는 부채 바람을 좀 쐬려고 몸을 슬쩍 기울였지. 그런데 어찌나 살살 부채질을 하는지 바람이 오지 않는 거야. 아거 좀 활활 좀 붙여보게나. 그러자 달랑꼽재기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했어. 그러면 부채가 금방 닳는다네. 그제야 자린고비도 허리춤에서 부채를 꺼내더니 보란듯이 부채를 활짝 펼쳤어. 그러고는 부채는 가만히 둔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지 뭐야? 시원하다 시원해. 달랑꼽재기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어. 자린고비가 나보다 한 수 위일세.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고. 추운 겨울날 자린고비 식구들은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문짝에 발라놓은 창호지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으로 세찬 바람이 술술 들어왔던 거야. 하지만 큰 종이가 없어서 구멍을 때울 수가 없었지. 자린고비는 국립 끝에 달랑꼽재기에게 편지를 썼어. 올 한 해 동안 자네가 한 일을 적어 보내주게.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써 보내서 큰 종이를 얻을 속셈이었지. 자린고비는 달랑꼽재기의 답장을 기다렸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달랑꼽재기를 찾아갔지. 아, 여보게! 내가 보낸 편지는 받았나? 아, 받고 말고 저기 좀 보게. 자네 덕분에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네. 달랑꼽재기가 가리킨 창문에는
자린 고비가 보낸 편지가 떡 하니 붙어 있었어. 에이, 이런 고얀 친구가 있나? 남의 편지를 창문에 바르다니! 에이, 냉큼 돌려주게! 자린 고비는 버럭 화를 내며 창문에 붙어 있는 편지를 휙 잡아뗐어. 그러자 달랑 꼽재기가 자린 고비를 붙잡았어. 에이,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편지 뒤에 붙은 밥풀 세 알은 죽어가게나. 자린고비는 그만 입이 딱 벌어져 아무 말도 못했지 뭐.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우와, 정말 대단한 구두쇠의 대결이었어요. 옛날에는 먹는 음식이며 물건이 귀해서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우리들은 어때요?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기고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웃음도 나오지만 물건 귀한 줄 아는 그런 모습도 교훈도 함께 배우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노란 감자 다 찾았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노란 감자 네 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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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다 찾은 친구들도 있나요? 우와, 정말 잘했어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읽어본 동화책은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자린고비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플리즈. 자, 이모가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감자공주의 통화나라입니다.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 때까지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